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네. 얼굴 나오고 싶어요? 나와서 상관없지 않나?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냥 불러주세요. 아우, 네. 코막혀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 뵈려고요. 나를? 네. 예약돼 있었거든요. 나한테? 네. 했었는데 이상하게 여기 안 잡혀? 네,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당첨됐어요? 오늘 운 좋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용사장한테 예약 안 됐는데 바로 전화해서 바꿔줘갖고 예약 어쩔 수 없이 갖고 제가 좀 릴렉스 하려고 요즘 단골들도 있고 그래서 좀 릴렉스 하려고 예약을 신규들을 잘 안 받고 있거든. 좀 힘들기도 해서 그냥 또 우리도 기운을 다 주고 나면 다른데를 위해 그게 있잖아. 네. 자, 성 씨가? 네, 하만조가입니다. 조 하만조 씨. 네. 그리고 나이가? 나이는 50. 올해? 네, 70년 개띠. 개띠시네. 경술? 네. 자, 같이 볼 사람? 딸. 응, 성 씨만. 전주희 씨? 나이가? 나이가 올해 26. 올해요? 네. 갑술이야? 네, 갑술. 딸만 있어요? 딸, 아니요.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아들. 그치요? 네. 얘만 일단 볼게. 네, 걔만 일단 보고. 혹시 조금 있다가 사진이 있으면 좀 네, 사진. 준비했다가 나 사진 좀 보여줘요. 하나는 나 좀 지켜봐주세요. 나왔습니다. 작년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혹시 이 씨, 전주 이 씨, 우리 대주님이랑 같이 계세요? 안 계시지? 왜냐면 엄마도 나름대로는 고력을 겪고,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지금 그래. 왜냐면 아까 들어오실 때 본인한테는 본인이 할머니를 들고 들어오고 할아버지 들고 들어오기는 해. 근데 눈물도 많았고 세월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는 엄마도 엄마 스스로가 내가 제어 안 되는 그 기간도 엄마 겪어 와야 돼요. 이 신적으로도. 그러다 보니, 뭐, 모르겠어. 아무튼 뭐 신제자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딱히 뭐라고 얘기는 더 이상은 안 할게.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네. 제자인데 본인이 지금부터 이제 겪어야 될 시죠. 그래도 그동안에는 하고 나서도 실력을 모신 거죠. 예. 지금 법당이 있는 거죠. 근데 법당이 내가 보기엔 이따,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해, 엄마. 한 가지만 해야 돼. 응? 한 가지만 해야 돼. 실령님만 모실 것 같으면 실령님만 모시고, 안 그래야 되면 엄마가 살짝 올해부터의 어떤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바람이 조금은 그게 기도로서 차라리 땜질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우리 제자님이 그렇게 조금 그 살짝 바람이 들어와. 그 바람을 조금만 잘 이기셨으면 좋겠고, 법당에서 손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에서, 그냥 손님을 받고 있어요. 손님을 받고 있어. 네. 언제 받으셨어요? 20년쯤 되셨어요. 네. 그래서 밖으로 조금 다른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있어서 신령님들도 왜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가듯이 그렇게 하듯이 조금 그런 게 움직임이 보여요. 답답함이. 그 속에서 뭐 사고가 났든 안 났든 간에 내가 잘못하면은 그냥 밖으로 답답해서 기도가 아닌 거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앉혀놨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맞아. 이렇게 딱 발을 쳐갖고 앉혀놨다라고 네, 얘기가 나와. 움직이지 못하게. 할아버지를 안 하려고는 아니고, 잠깐. 그니까, 싹 다 말아먹었어요. 엄청. 그래요. 다 집이랑 법당이랑 다. 그래서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울면서 할아버지만 모시고 나가게 해달라고. 다 버리고 갈 테니까 할아버지만 모시고 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나마 이제, 뭐. 사람들도 뭐 할아버지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서 부처님만 다 모시고 나왔어요. 모시고 이제 공장에 이제 조그만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오셔다 놓은 땅 다 이제 공인을 해서 예 그냥 앉혀 드리고 제가 우산으로 올라왔어요.
원래는 울산인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는 제가 이제 돈을 뭐라도 모아서. 돈을 모아서 다시 목장을 차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을 해보려고 했다가 교통사고가 또 크게 났어요. 그거 봐. 그래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 실력이 모시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또 내가 해선 안 되겠구나. 예.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기자님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제자분이시니까. 네. 근데 제자분이시라고 해서 20년이 됐다고 해서 한 길로 우리처럼 외길로만 지금 실력이만 바라보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러니까 무척이나 본인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신을 못 놓고 내가 어떻게든 만들으려고 잘못하면 실령님 모시고 나서 다른 일도 내가 생각하고 다른 일도 하려고 이제 뭐 구상과 계획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럴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신이 엄마 우리 제자님을 기자님을 쳐. 무슨 일이 꼭 생겨. 네 맞습니다. 뭐 해 한다라고 해도 뭐 몇 달인가 한다라고 한 달이든 며칠이든 한다라고 해도 무슨 일이 꼭 생겨. 네. 이번에도 또 이래요. 그지? 이번에도 봐봐. 좀 전에 신령님들 기도로 바람을 떼어러 내가 나간다 그러면야 어떻게 해서든 뭐 요즘 이제 방송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을 다시 바꿔서 신령님을 위한 그거를 뭔가 가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참 거시기 하시죠. 내가 신령님을 위해서 법당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다못해 보증금이 됐든 그냥 오픈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보증금이 됐든 실력이 단이 됐든 뭐래도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가서 인간의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고 싶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를 안 버리고 실력님을 안 버렸단 말이야. 근데 신에선 너가 딴짓을 할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엄마한테 이유도 없이 그렇게 자꾸만 주저앉히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 굴복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네. 늘 할아버지 실력님이 두렵고 또 늘 할머니가 나는 너무 포근하고 가슴 애리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내 눈물이 날라 그냥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 근데 조금 신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이제 신전을 만들고 신단을 만들 때 신에 대해서 정리는 하셔야 돼 엄마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법으로 가시려면 신법으로 가시고 내가 부처님만 모실 거라면 부처님만 모시고 가시고 근데 내가 갔을 때는 언니네는 신법이야. 신법이란 조상 신령님을 모시면서 천신에 바라는 그런 신법이지 언니가 절법으로 부처님까지 모시면 너무 많은 신들이 움직여서 언니가 더 답답하고 더 꼬여가는 것 같고 이분의 마음도 그렇고 저분의 마음도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손님을 못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손님도 본다 그러면 점도 나오실 것 같고 충분히 기자로서의 자질도 충분히 있으시다고 내가 뭐 있다 없다 말씀을 감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이제 신령님을 보면 인간도 충분히 자질도 있고 깡다구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 뭐래 해보겠다는 의지와 긍지도 없지 않아 있으셔. 근데 여기에서 풀리는 부분에서 뭔가 신령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그거를 좀 다시 생각을 좀 계획을 바꿔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앞에 계시는 뭐 우리 이따가도 용사장님한테라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든 그래서 내가 신령님을 알릴 수 있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든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든 우리 기자님이 그렇게 해서 다시 신단부터 모셔요. 부처님부터 모시지 말고. 왜냐면 신령님을 모셨다고 하고 아침에 내가 마음속에 기둔 거지. 내가 법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분들이 눈을 다 떠서 지금 이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 응? 볼에 조금은 그래 보여요. 근데 그게 나쁘다 안 나쁘다는 없어. 상황적인 거니까 우리들도. 그 부분이고 딸 사진 좀 봐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분명히 아까 들어오는데도 할머니도 그렇고 장군님도 그렇고 응? 그 백마장군님도 그렇고 그렇게 확 하고 들어오고 돌줄도 있어. 도사 할아버지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기도의 법도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또 훅 하고 그렇게 장군님 법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 근데 전주희씨 우리 여기 보면 엄마도 얘도 예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뷰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술도 가능한 말이 그치? 이제 이렇게 그치? 얘는 선수로 얘는 이 아이는 어디 예를 들어서요 쇼에 패션쇼가 됐든 어떤 쇼에 사람들한테 이목을 받는 뷰티가 됐든 예술이 됐든 이것도 예술이야. 보면 재주기도 하지만 예술이란 말이야. 거기서 내가 난다긴다 아름다움을 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 연예계에서 뭐
그 뭐라 해야 돼, 뭐 가수나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연기자 이런 것도 조금은 아이가 아니고 얘는 얘만이 끼를 부릴 수 있고 자기만이 뽐낼 수 있고 자기만의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씨 딸내미는 갑출생의 입시 딸내미는 그렇게 해서 풀고 가셔야 돼.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엄마 안 돼.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얘 뛰쳐나가. 아니, 그러니까 네. 뛰쳐나가는 엄마는 또 어차피 엄마 품에서 못 키워요. 네. 우리 기자님 키에서 못 키워 자꾸. 엄마라고 그랬다가 이랬다가 죄송해요. 못 키워. 그치만 얘가 사람을 근데 지금부터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남이 자꾸만 치고 들어오는 이 운세가 있어. 네. 얘가 노력하고 뽐내고 정말 노력은 진짜 잘하는 애야. 네, 기가 막히게.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백그라운드지 백. 없습니다. 이게 없어. 네. 인맥 줄력에도 없어. 네. 솔직히 닦아놓고 보면 내가 백을 갖기 위해서 진짜 그 백나인 줄을 만나고 어떻게 뭐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고 진짜 이런 조금 비현실적인 요런 거 아닌 이상은 어떻게 부모가 줄 수 있는 백도 그렇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높은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 버거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빌어주는 것도 좋지만 왜? 원래 중이 재물이 입광은 법이 다듯이 엄마도 혹시 답답하면 여길 뛰쳐 왔겠냐고 그지? 중이 재물이 못 갔듯이 이 아이는 시댁의 할머니 줄자에서 들어오는 그분만 잘 위해 놓고 나며 귀인떡이 조금은 있는데 조금은 1등까지는 못 가. 응? 1등을 갔다가도 항상 내려와야 돼. 그래서 항상 아쉬운 면, 후회한 좀 없지 않아 뭐라 해야 되지 좀 안타까운 면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 바라보고 있으라니 상당히 엄마도 괴롭고 미안한 부분도 너무 많고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또 뭔가의 상복에 있어서 올 가을 그러니까 가을 시력 9월이 넘어가고 동짓달쯤 지나가기 전에 올 한해는 상복이 하나가 있다 그래. 상문복이 아니라 상을 타요. 네. 응. 네, 지금 이제 다음 주 27일 날 7월 27일 날 네. 부산에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은 기대는 안 하고 연습삼 한번 나간다고 이제 나가려고 지금 연습삼을 잡아서 뽐내라 그래요. 네. 그 속에서 아이가 상은 못 하더라도 상복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야. 네. 상장복이. 근데 그 속에서 아이가 그냥 밝고 뭐 등수에 못 들었어도 그 아이가 빛날 수 있는 그 길이 이 아이가 올 후반부터 좀 펼쳐지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너무 너무 완벽해서 가끔은. 가끔은 너무 완벽해서 그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단점 중에 하나야. 너무 완벽해서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힘들게 하죠 본인이. 어. 네. 그래서 아픈데도 몸이 상당히 지금 막 찢어져서 아픈데도 엄마 이 아이가 아픈 걸 참고 이겨내고 있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아이 위해서 솔직히 엄마가 뭐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엄마가 신단을 잘 모시고 뭐 할 때까지 남의 신하기에 의탁을 해서 뭐 구슬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럴 건 아니야. 혼나 그러면 신명하대요. 네.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당장 지금 뭐 없으면 아이를 촛불인등 밝혀놓고 그리고 엄마가 신명을 잡아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엄마가 다시 뭔가를 하시면 얘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내년 수전에. 선생님 좀 빌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요? 저도 물론 집에서 제가 빌긴 하겠지만 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공간도 그렇고 제가 또 진짜 향도 한번 마음대로 필 수 없는 집이라서 아니 물이라도 그냥 떠놓던 예, 정말 물만 한 그것도 제가 솔직히 종이컵에 물 한 잔 켜놓고 물 한 잔 떠놓고 그냥 자시만 자실 때만 기도를 좀 잠깐 하는 게 다거든요. 이 아이도 신줄이 있어서 그래 엄마. 네.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네. 이 아이도 네. 또 나름 자존심도 있고 착하긴 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힘 같은 우리가 입장이니까 빌어는 드릴게. 그치만 이 아이를 갖고 뭐 팔자를 풀고 살을 풀고 뭐 그런 입장은 아니야. 그건 엄마의 그건 우리 기자님의 책임이고 무기야. 네. 근데 이 우리 따님분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자신감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노력했는데 또 괜한 어떤 백줄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갈 자리에 대해서 자꾸 치이지 않는 이런 걸로만 해서 그 운 때만 잘 어떤 기운이 산란하지 않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빌어달라고 하면 그렇게는 해드릴게. 그러니까 엄마도 굳게 마음을 드시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떤 상의를 좀 하셔서 신명을 다시 제대로 안 치면 엄마는 분명히 불릴 신이야.
근데 엄마도 용기가, 엄마랑 기자님도 용기가, 자꾸 엄마 버릇이 나서 기자님도 용기가 많이 떨어졌어. 네, 지금은 솔직히 이제 너무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줄을 서서 점을 보고 일을 하고 부스 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지. 내 것 같았지. 예, 아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아서 진작 제자가 될 걸. 이 벌전이 엄마야. 네. 옹기고의 벌전이야, 남자의 벌전이야. 뭔 벌전이 하나 들어. 아닙니다. 뭐가 하나 들어왔어 벌전이. 아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집을 사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옹기고의 벌전이냐고. 터. 아니요. 아니야. 터 안 옮기. 그러니까 이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법당을 옮긴 건 아니고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거 아니야. 네. 옮기고 나서의 벌전은 네. 신령이권 냅두고 네. 인간들이 옮긴 거 그러니까, 아니야. 네. 누구랑 옮겼어요? 애들 옮길 때. 이제 애들 아빠랑 다 한번 합쳐보려고. 그러니까 남자도 있네. 이게 남자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애들 아빠기는 하다지만 붙었다 떨어졌다, 신도 붙었다 떨어졌다야 지금. 거기 속에서 신령님 먼저, 내가 신령님 먼저 해드리고 인간이 나머지 돈 갖고 제자들이 먹고 살아가고 새 집을 얻고 뭐 차를 살든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엄마는 분명히 여기에서 탈이 잡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냅두고 솔직히 딱까지 따지면 인간 세상 살이에 엄마가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가신 거야.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게 터탈도, 그러니까 법당을 옮겨서 터탈이 아니라 내가 신령님에 있어서 신령님을 어떻게 먼저 집을 산 곳에 신령님을 모셨었어야 되는 거야.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치? 네. 그러니까 터탈이고 사람은 애기 아빠니까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은 먹었다지만 여기서 남자라고 들어온단 말이야. 거기 속에서 하만 조씨에서도 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응? 하만 조씨에서도 본인의 친정에서도 친가에서도 신이 있기 때문에 시객신이랑 부딪혀버린 부분에 있어서 엄마부터 다 보셨어요. 응, 그 부분에 있어서 삐끄덕한 거란 말이야. 그랬으면 법당으로 먼저 네. 금전이라는 걸 조금 쓰고 네. 나머지를 이렇게 갔었으면 이게 봐. 터가 터탓도 있어. 뭐를 응? 그것도 탈도 있고 사람 탈도 있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살짝 들어와서 벌전까지는 아닌데 또 그렇게 해놓고 잘 돼서 신령님들을 오기려고 했던 두 번째로 생각을 조금 하셨던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들어와. 신령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셨지만 근데 다시 이 고력이 엄마가 많이 겪었어요. 신의 고력을. 근데 다시 앉아서 도와주실, 그러니까 다시 앉아서 신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왔으니까 두 가지는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내가 아무리 봐도 두 가지는 못해. 또 그 속에서 어떤 유혹 빠지지 마요. 그냥 오로지 우리 기자님은 그냥 신만 있다 있노라 해야 딸을 살려. 네, 그래야죠. 근데 제가 한 사람을 더 가두게 되겠습니까? 네. 보세요. 보셔야 돼요. 저기 더우시죠. 인자생이니까 48. 48에 성함이 유씨. 사진. 네, 인사생이 만나서 유씨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만나시는 분이에요? 네, 재혼하려고. 아, 재혼 생각하고 있는 네. 분이요? 근데 또 이 사람 때문에 신을 또 두 번째로 가시면 안 돼,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이 법사입니다. 그치? 네. 이 사람 때문에 신을, 내 신을 뒤로 가면 안 돼, 엄마. 그렇게는 안 이게 또 신의 벌전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게 왜냐하면 이씨 집안 신도 있고 하만 조씨 집안의 신도 있어서 세 부리의 신이잖아. 그죠? 세 가지 성씨의 신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 따로 가지셔. 나중에라도 법당은 따로 가지셔요. 합치시면 안 돼, 엄마. 제가 환란이 와. 인연인지 아닌지 할아버지의 인연법으로 만난 건 분명히 알겠는데 100년 해로를 하라고 주신 인연인지 아니면 잠시 잠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적당이라도 이게 엄마야 미안한데 네. 이거 이따 녹음 한 거 지워요. 녹음요? 응. 이거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웠는데 껐는데 안 꺼졌어요. 왜 녹음 들으래? 아 아니 응? 아니 왜 녹음 들으려냐고. 와서 뭐야 그냥 적어가시면 아, 되지. 선생님 예. 이거는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제자끼리요. 제가 껐어요 선생님. 근데 계속 틀려져 있었잖아. 아.
요즘 많아, 녹음들 하시는 양반들이. 아니, 뭐 저거 가서 뭐 할 거야? 막말로 그거 틀어갖고 내 목소리 내가 아니게라고 해서 본인들한테 내가 뭘 걸면 어떡할 거야? 기억을 못하니까. 뭐 기억 못할 게 뭐가 있어? 실력이 열심히 모시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또 다른 남자 때문에 내 신 버리지 말고 하라는 그 얘기밖에 더 있어. 경수, 갑술쌤한테 일러주려고요. 들려주려고요. 딸내미? 네. 딸내미는 엄마가 잘해놓을 거가요. 자꾸 조금만 열심히 하고 몸이 조금 살짝 열심히 너무 해서 굳어가고 있어. 많이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열심히 너무 해서 사지가 좀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근데 엄마가 신을 잘 못 모시면 딸한테 신 가니까 정확히 아세요. 그건 알고 있어. 그치? 그건 엄마가 무서워서라도. 제가 그거 때문이라도 저가 버릴 수 그러니까 어설프게 모시지 말라고. 네. 신당은 합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근데 같이는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인연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백년화를 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인연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가기 시작을 하신다거나 신을 불리기 시작한다든가 거기 속에서 이분이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선하신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있겠다고 했지만 이분도 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신의 투격이 없지 않아 조금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 고력 속을 엄마가 또 어떻게 겪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자신이 없으면 늘 근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엄마가 인연줄, 나의 인연줄, 엄마의 인연줄은 잘 쉽게 못 놔. 딱 끊고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딱 끊고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뭐 그만 합시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딱 맺고 끊음이 조금은 못해. 그래서 항상 조금 끌려가는 분도 있고 어쩔 땐 내가 가슴을 내릴 때도 있고 싫은데도 한숨을 훅 하고 쉬어서 억지로 어떻게 이어가는 네. 인연줄도 좀 없잖아. 참고 많이 가신다는 얘기야. 네, 어차피 맺은 인연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결혼, 아니 그러니까 혼인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보시겠다는 얘기야? 아마 같이 혼인을 할 수는 없을 거야. 없을 거라 내가 봐도 그래. 저는. 왜냐하면 두 분 다 그냥 만나지는 이유는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 하시는 그렇게 마음으로 따뜻한 그런 것 정도로만 가면 그래도 3-4년은 무난히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언니한테는 신은 항상 신이 두 번째면 다 뺏어가요. 무서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만약에 내가 그냥 인간 지역으로 만나고 있고 서로 도와주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3-4년, 1-2년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아마 이분도 조금은 모습은 이렇게 생기셨지 모르겠지만 성질 대단하실 거예요. 엄청나죠. 성질이 엄청나죠. 그나마 제가 이제 큰애 아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주먹질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엄마 손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욱할 때의 어떤 옆에 물건들 응? 자기도 모르는 뭐 그렇게 안 하려고 살아가려고 하신다 그러지만 겉모습의 겉궁합은 그냥 성품상 맞아요. 근데 속으로 안 올까 보면 많이 참으셔야 될 거야. 미안해요. 많이 참으셔야 될 거야. 근데 이 참는 게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엄마가 버티고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모래도 만들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응? 내년 시절에 조금 살짝 서로가 구설 좀 투격, 티격이 조금 있어요. 응? 올해도 뭐 심한 거는 아니었다 치더라도 살짝씩의 구설티설 분명히 있을 텐데 다 계속 있죠. 응, 계속적으로 하네. 내년이 조금 위기니까 어떤 목적을 지어서 살겠다 말겠다 마침표를 찍지 말아요. 그냥 이대로 엄마 마음 비우고 그냥 그 안에 비운 데는 그냥 내 신만 채워요. 그러고 나면 진짜 엄마 내년 후년 2년 있다가 신으로 빚볼 일이 있어. 내가 엄마를 보는 순간 그동안에는 못 불리진 않았어. 못 해먹진 않았다고. 근데 그게 고력이 있고 그게 분명히 벌전이 들어와 있고 근데 몰라서 그랬어. 근데 나는 신은 안 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엄청나게 이렇게 왔어. 진짜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인 것 마냥. 어?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어디다 올려드리지 못 내가 죄스러울 정도로. 어? 사람들한테 뺏기라는 것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그럴 일이 있으니까 신으로 엄마가 애써서 앉아서 해보려고. 뭐 옛날에 뭐 20년 됐든 15년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해봐. 분명히 내 후년에는 신으로 빚볼 일이 있어. 제가 자리를
지금 목당을 하나 진짜 뭐 그 골방이라도 하나 잡아보 얻어보려고 하는데 지금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이 낫겠습니까? 8월 지나고 음력으로 9월이 오기 전에 10월이 되기 전에 작은 골방이라도 그게 뭐 단기방이라도 어? 뭐 이렇게 저랑 새 없이도 그냥 단기방이라도 그렇게 허름한 데서라도 또 붙어 불려. 대신 할머니가 분명히 유궁하시고 점 잘 보시는 양반이 입설도 많이 없어졌고 내가 뭘 못하니까 거기 속에서 분명히 양심도 있으신 분이거든 언니가 우리 기자님이.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내가 불려간다 싶고 대신상의 홍보가 자꾸 우리가 대신판에 홍보가 씌어져 있잖아. 그걸 다시 제껴놓고 방울부채 다시 들어요. 답이 없어. 안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그래놓고도 너무 허우적거리는데 안 되잖아. 그죠?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다른 일은 기우가 안 걸어봤겠냐고. 그럴 때마다 보여주는 줘.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계획은 가지게끔 보여주는데 자꾸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진짜 몇 시에 몇 시짜리라도 한 달이라도 내가 모셔봐야 되겠다. 두 달이라도 내가 모셔봐야 되겠다. 세 달이라도 내가 모셔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쪽으로 해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알아요? 네. 어디 쪽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잠깐만 우리 이거 끄고 이제 나머지는 또 그래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령님을 조금 모시고 그렇게 엄마가 바짝해야 우리 딸도 빛나고 난나라는 사주의 팔자인데 신이 이쪽으로 지금 가게 생겼어. 얘가 팔팔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꾹 붙들고 다시 제자로서 다시 일어서 다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요 영상 좀 끄고 얘기를 할게요.